여러분 어제 늦게까지도 수고하시고 예. 뭐 특별히 저한테 물어보실 일이 있으십니까? 네. 국정조사 요구서 언제 제출하세요? 저희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진상조사위원회 첫 회의를 하려고 하고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신환 원내대표께서는 청와대 감찰 의혹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해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지금 2년 6개월 동안 2년 6개월이 넘었죠. 이제 문재인 정권이 2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서 자유한국당은 이미 예전에 특별감찰관을 추천했었고 그러나 또 새로 추천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모두 추천했는데 민주당이 지금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공수처 운운할 것이 아니라 특별감찰관부터 빨리 선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러한 지금 권력형 게이트 사건을 보면서 그래서 공수처는 절대로 설치되어서 안 된다는 논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패스트트랙 다른 분이 오늘은 특별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에 국회에 관한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따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팩트 이미 국회법상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국회 간 대통령을 어떤 해결책으로 제시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네. 패스트트랙 이미 국회법상 절차를 밟고 있는데 국회 안에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 패스트트랙에 얹혀져 있는 두 가지 법에는 청와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금 여당이 청와대의 뜻을 받들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분하고 지금 단식 들어가셨는데 다른 뭐 릴레이 단식 같은 걸로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단식에 동참하실 분이 더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을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이어받아서 당을 대표해서 정미경 최고위원과 신보라 최고위원이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자발적으로 동참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릴레이 단식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이어질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국당이 원하는 선거법 개정 같이 논의하는 것보다 원천 처리 방향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모든 단계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걷어내야지 진정한 협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대표님, 저 아까 말씀하신 당국자에게 이번에 방미하셨을 때 당국자에게 전달했다는 게 비건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번 방미 때 전달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거는 아까 명백히 예, 예, 네. 예.